그래서 좀 길게 꺼가자고 생각했는데 너무 부드러워요. 선홍빛의 바로 이 고기가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주인공. 무슨 부위예요? 네, 소고기 등심이에요. 등심. 씹는 맛이 고소해서 인기가 좋은 등심. 저녁 한 끼를 위해서 거의 100인분이 넘는 양을 준비한다고 얼마야.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아, 남아요? 소고기와 음료, 술까지 무한으로 주는 이곳.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박!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든 또 하나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와! 야! 뭐야 이거? 가리비예요? 골짜기! 가리비! 가리비와 대하, 그리고 커다란 키조개까지 푸짐하게 올린 해산물 한 접시를 서비스로 팍팍! 쉴 틈 없이 밀려드는 서비스 세례에 손님들은 무한 감동입니다. 진짜 숙박비가 비싸잖아요. 소고기도 먹고 싱싱한 해산물까지 맛보니까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따로 없죠. 오늘이요, 밤새도록 먹어야죠. 그렇게 기분 좋은 밤이 저물어가고 어머.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부터 주방이 분주한데요. 아침밥도 줘요. 해장까지 해드려야 다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 최고다. 바지락과 콩나물을 넣고 푹 끓인 개운한 해장국에 소고기로 만든 장조림, 그리고 영양 가득한 두부조림까지 한상 가득하게 손님들의 아침상도 채워집니다. 소위 워크라이프 풀리네요. 배려심이 넘네요, 주인 아저씨가. 잘 자고 어제 저녁도 맛있게 먹고 또 아침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니까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 일석사조가 되는 것 같아요. 최고! 한 푼, 두 푼, 티끌 모아 태산되는 저금. 그런데 저금을 하는 개가 있다. 진짜야, 사실이야. 단서는 경기도 포천. 일단 포천에서 가장 가깝다는 한 애견 카페로 달려간 신 PD. 내가 돈이라는 걸 알긴 알아요. 들어서자마자 신 PD를 반기는 강아지들. 앗, 생생 정보통이다.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봤는데요. 아니 개가 어떻게 강아지가 어떻게 저금을 해요? 저도 지금 저금한다는 강아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처음 듣는데요. 선생님 강아지 지금 저금 안 해요? 저금이요? 얘는 뭐 아무것도 몰라요. 거짓말 할 줄. 그렇다면 혹시 카페 사장님은 알고 계실까? 아이고 이뻐라. 저금하는 강아지라고요. 아, 네.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사진 남아 있을 거예요. 사진 남아 있을 거예요. 네, 사진이 있다고요? 저금하는 사진 있나요? 개 명의의 사진이 있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찍으시나 했더니 놀러온 강아지들을 일일이 사진으로 남긴다는 사장님. 아, 여기 있네요. 여기요. 네, 정말 이 녀석이 우리가 찾는 소금의 주인공일까? 제가 알기로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포천의 고모리 쪽에 식당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좋았어, 신 PD 출동. 기세 좋게 달려오긴 했는데 아니 대체 이 식당들 중에 어디란 말이야? 이때 어디 맞네. 털의 색깔과 모습이 사진 속 녀석과 비슷하다. 신문에 물고 있는 것 같은데요. 행여나 놓칠세나 전속력으로 쫓아가 보는데 개가 사람을 쫓아가요. 아, 사람이 개를 쫓아가요. 바람처럼 사라진 검은 개. 뭐지? 여기로 올라왔죠. 맞죠? 재빠른데요. 우리 집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가서. 이 근처에 사는 개라면 식당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을 터.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 가는데요. 선생님은 좀 여쭤보려고요. 잠시 뭐 좀 촬영 좀 같이 해도 괜찮을까요? 촬영이요? 네, 이제 지금 한가치 시간인데 괜찮은데, 근데 왜요?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뭐. 검은색 강아지가 여기로 지금 숲 지나가가지고 저희 집에요? 네. 이쪽으로 들어갔거든요. 강아지가 바깥에 없어져가지고요.